이번 시간에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청약에 앞서서 청약 제도를 놓고 앞으로의 청약 전략을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일단 청약 예치금을 빠짐없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으로 그리고 모든 면적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전용 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32제곱미터까지 굉장히 폭넓게 평형 배정이 되어 있죠. 각각의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그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미리 들어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산에서 최근에 진행이 됐던 다른 단지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 지역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죠. 하지만 실제로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청약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이 당첨의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최근은 제2019-30호로 우선공급 대상 지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 지역에 동래구가 들어가 있죠.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해당 지역의 1순위에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첨제와 가점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일단 전용 면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로 나눠져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각각 이 가점제의 적용 그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되죠. 조정대상지역 1지역과 2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 1지역이기 때문에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일 경우에는 가점제 75%를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 30%를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 70% 추첨제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 1순위 접수 시에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에서 점수가 똑같아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가점제에서 탈락한 그 분들은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와서 추첨제를 신청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경합이 붙어서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가점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하나 이제 보호장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더 이상 이 청약과 관련해서만큼은 빨리 좀 내 전매를 해서 돈을 남기고 싶은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만약에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죠.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첨일로부터 시작해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가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 시점까지 한 3년 걸릴 것이고요. 입주 이후에 4년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도합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미안 포레스티지 정도의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더라도
억울한 분은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이 인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각각 뭐 대표적인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죠. 전용 84제곱미터만 표본으로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178.25대 1이었습니다. 다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고요. 평균 당첨 가점이 66.3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로 넘어와서 레이카운티 분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133.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었고 67.64점의 평균 당첨 가점을 보였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연산폴의 서이스타일스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됐었죠. 2021년 2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115.33대 1 역시나 뭐 100대 1을 훌쩍 넘기는 그런 경쟁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에 62.92점에 평균 당첨 가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시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2019년도에 또 해제가 됐다가 2020년 11월 20일에 다시 지정이 된 지정과 해제와 지정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었었던 그런 연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양됐던 시기가 각각의 이 변동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부산시와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때 그리고 해제됐던 때 다시 지정된 지금 막론하고 계속해서 10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84제곱미터에서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공급이 되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고 당첨 가점 또한 과거에 그러했듯이 65점 전후에 높은 당첨 가점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게 쉽지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당연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1순위 해당 지역에 뭐 거주 요건을 뭐 다 채워 놓으신 분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 가족 수와 같은 당첨 가점을 결정짓는 요소들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가끔 발견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이제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별 공급 대상자들은 일반 공급 대상자들보다 항상 우선해서 이 당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요건들을 따져보시고 내가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에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특별공급에 먼저 지원하신 분들 나중에 일반공급으로도 또 중복해서 동일 단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 방법을 통해서 당첨의 확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특별공급의 요건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계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겠고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요건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에 온 경우에 해당이 되고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그 세대주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적용이 되고 있죠. 또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소득 요건이 중요할 텐데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의 기준이 작년 대비 올해로 넘어와서 완화됐죠. 과거 대비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넓혀놨기 때문에 내 소득 구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요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까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작년도 대비 그 소득 구간을 약간 더 높여놨기 때문에 내 소득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구간에 들어온다면 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 먼저 신청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레미안 포레스티지 단지의 사전 준비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평형별 공급 세대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용 84제곱미터에 1527세대 전체 공급 세대수 중에 약 65%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지원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형별 배정 세대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에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분배가 되도록 공급 세대수를 결정을 해놓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형대 모두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적정 규모의 면적을 잘 골라서 청약에 임하셨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청약에 당첨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만 결국 2331세대 로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내가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 제도에 근거해서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레미안 포레스티지 당첨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그 확정된 가격이나 기타 제반 조건을 놓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